올라간다.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원기홍입니다. 올림포스 영독 2 23강 리뷰 테스트 2회 11부터 1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리는 was gliding 하는 중이었어요. 진행형이죠. 글라이딩은 미끄러져 내려가다. 자, 그다음 cautiously 좀 빼고, cautiously 하면은 조심스럽게. 자,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사가 글라이딩 수식해주고, 자, 어크로스는 가로질러 쓰죠. 시머링은 반짝이는 얼음을 가로질러서. 자, when 그때, 자, one of her skate. 그녀의 스케이트 여러 개 중에 한 개죠. 중에 하나가 stuck, 끼었어. 그래서 끼다. 자, 끼었는데 이다 아니고 끼다예요. 낑기다. 읍스. 자, 끼었는데 hard lump. hard는 딱딱한 이겠죠. 그래서는 딱딱한 덩어리. 자, 딱딱한 덩어리. 예. On the otherwise smooth surface는 if not의 뜻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하면 덩어리가 없었다면은 smooth한 부드러운 표면에서. 자, her은 누구냐면 아까 메리였죠. 메리의 무게는 shifted. 그래서 이동됐다. 자, 난 빨리. 자, forward죠. 다리 걸렸을까? 몸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forward, backward 아니고 forward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메리는 발견했어. 그녀 스스로가 자, flying.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두개 관계를 봤을 때 자기 몸이 날아가다에 능동의 뜻이죠. 뭐 본연의 성질이라고 봐도 되고, 여기서는 목적격 보호에 할당한 ing, 현재 분사. 아, 지가 하고 있는 중이다. 능동의 뜻으로 잡습니다. 이럴 때. 자, 날아가는 중인데 뚜루 통과해서죠. 뭐 공기를, 그러니까 하늘로 슝 날아가고 있었고. 자, 메리너에서 랜디드가 동사로 뭐냐면은 착륙했다. 그래서 여기서 할든 무슨 뜻은 세게 착륙, 세게 박았단 말이에요. 착륙했단 말이. 자, on 어디로? on her shoulder로. 자, shoulder 어깨. 그리고 여기서 right cheek 하면 오른쪽 뺨, 뺨으로. 자, 그리고 felt 시제가 지금 런드에 랜디드에 과거로 썼고 주어. 그 다음 두 번째 felt에 또 과거를 지시켰어요. 주어 과거. 고통을 느꼈는데 go through는 격단한 뜻이고 뭐 통과하다 뜻으로 해서 두개다 돼요 여기서는. 다음은 지나가다. 그럼 몸을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지나가다. 아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메리는 느꼈어. 리얼라이즈 깨달았는데, 자, 메리의 어깨가 헤드빈에서 대각으로 썼다는 것이 주의하세요. 자, 이전에 다쳤는데 배들리 끔찍하게 헐트 아프다는 것을 그래서 다쳐졌다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과거 완료 헤드 PP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를 잡는 게 좋습니다. 끔찍하게 다쳐졌다는 것을 느꼈어. 자, 그러고 나서 메리는 들었는데 커다란 크랙 깨지는 소리를 들었고, 자, 얼음이 비가 시작했는데 투 세퍼레이트가 목적어죠. 그러면은 분리되는 것을 underneath는 아래, 그냥 아래에서. 그래서 지금 설상가상으로 넘어졌는데 지금 얼음까지 깨지는 거예요. 자, a moment later, 잠시 후에. 자, 메리는 could scarcely breath. 그래서 동사 원형 썼고, 조동사 동사 원형. scarcely는 부정어예요. 거의 못하다.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어. because of 뒤에 could 들어갔죠. 자, icy cold 하면은 엄청나게 추운 물 때문에. 자, 이 that에서 대시 앞에 나오는 워터 수식이에요. 자, 이 물은 관계대명사 evaporated 증발. 자, 증발에는 정말에는 증발이죠. 증발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녀의 몸에. 자, 그럼 몸에서 지금 허옇게 지금 서리같이 올라가고 있는 걸 말해요. 자, extreme은 극도의. 자, 극도의 고통은 어디에서? inner shoulder에서 주어 그녀의 어깨에서 만들었어. 자, it에서 감목적으로 썼죠.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뭐를? 자, for 의미상의 주어요. 그녀가 자, to 진주어 썼습니다. 아, 진목적으로죠. 진목적으로 수영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자, 그녀는 gulp water. gulp에서 뜻은 뭐냐면은 꿀꺽거리다. 들어 마셨단 말이에요. 꿀꺽거리고 물을 마셨는데. 자, in attempt to는 무슨 뜻이냐면 시도로서. 시도 속에서 되겠죠. 시도로서 breath. 숨 쉬려고. 그럼 숨 쉬려고 시도하면서 물을 꾹꾹꾹 마시고 있었고, 자, desperate sense of panic. 절망적인 당혹감의 감각. 자, 당혹적인, 절망적인 당혹감의 감각이 swept가 동사예요. 쓸었어. 그러니까 sweep over예요. 전체죠. 그녀 전체 몸을 쓸고 나갔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죠, 지금.
그래서 윗글의 분위기는 urgent죠. dangerous and urgent가 좋죠. 여기서는 아주 응급하고 위험한. 그래서 주제는 알파고시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스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지고 어깨가 다친 상태에서 물에 빠져 죽게 생긴 메리.